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속 청정한,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지역에 이렇게 큰 바위 절벽에 붙어서 자라는 부채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손은 이렇게 이제 바위 깨진 틈 사이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끼가 끼어 있는 이런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또는 가뭄이 심할 때는 잎이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공처럼 동그랗게 뭉쳐 있다가, 이제 봄이 되고 비가 자주 오고 하면은 이렇게 싱싱한 잎을 펼치고 성장을 합니다. 부채소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약용으로 이용을 했는데, 부채소의 맛은 맵고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재를 채취해서 약으로 쓰기 위해서 볶아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볶으면은 맛은 매운맛은 그대로인데 성질은 평한 약초에서 따뜻한 성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병에 맞는 방법으로 볶아서 쓰거나, 아니면은 센 것을 말려서 그대로 쓰거나,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센 것을 그냥 쓰면은 센 것을 볶지 않고 그냥 쓰면은 파혈하고, 즉 말해서 뭉친 피를 깨트려 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볶아서 쓰면은 지혈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 것을 그냥 쓰면은 무월경이나 타박상, 복통, 천식 등을 치료하고, 술에 담가 먹거나, 또는 가루를 만들어 환을 지어서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제 부채소는 또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피를 먹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데 좋은 약초입니다. 독이 없고 오래 먹으면은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여성들의 자궁출혈, 생리불순, 생리통의 효험이 크고, 치질, 장출혈, 타랑, 피오줌 등에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성들이 자궁이 냉하여 임신이 안 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또 이제 만성 간염이나 간 경화증, 황달, 기침, 신장결석, 정신분열증, 각가지 암, 기관지염, 폐렴, 편도선염 등에도 효험이 있고, 노인들이 이제 힘이 없고 몸이 나른할 때 부채손을 따려서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알려진 약초입니다. 이제 부채손은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식물 중 하나로서 이제 중국에서는 암 치료약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암 환자의 체력을 늘리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폐암, 피부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소화기관의 암 등에 두루 약으로 쓴다고 알려졌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보면은 여자의 음부 속이 차면서 아픈 것, 또 월경이 없으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 월경이 아예 없는 것 등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기록하기를 마음을 진정시키며 헛것에 들려 우는 것과 타랑증, 위벽증 등을 치료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산 속에 바위 절벽에 자생을 하고 있는 부처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